언니, 필요한 거 쓰세요. 이거 화장품 맞을지 모르겠다. 아, 난 아무거나 써도 돼요. 근데 나도 웬만한 건 갖고 다니는데 다들 참 대단하다. 전 원래 오빠 차이가 놓고 다니잖아요. 이런 일 생길 때 대비해서. 너 일부러 생기게 만드는 거 다 알거든. 맞아. 폭설도 내리게 한 거 아니야? 완전 신이야, 신. 어떻게 알았냐? 언니, 언니 회사 다니시죠? 완전 부러워요. 저는 취업 안 돼서 대학원 갔거든요. 요즘 그런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너는 대학원이라도 갔지야. 저는 알바비 몽땅 털어서 취업원서 쓰는데 다 쓰거든요. 야, 취업이 끝인 줄 알아? 나 봐. 나 네 번째 회사인데 또 나오고 싶어. 왜요? 어떻게 들어간 곳마다 여직원들은 커피 심부름만 하더라고요. 나를 스펙 쌓고 입사했는데 아니 무슨 개인 비서도 아니고 중요한 업무에서 자꾸 제외시키고. 나도 다 겪어봤어요. 언니도요? 그럼. 절간이냐? 말 좀 해라, 어? 네가 좀 해. 아휴, 진 남자 새끼들만 있으면 재미 때가리가 없어요. 야, 근데 여자들은 뭐 하고 있길래 이렇게 조용하냐? are cold and lonely.